바로 가죠. 이걸로 찍죠. 가시죠 형님. 예.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또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네. 아, 예. 예. 뭐 스타리아 새롭게 네, 또 맞습니다. 인테리어 또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저번에는 이제 그 라이트 그레이만 보여주다가 아.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내장이 이제 베이지 아. 옵션은 아. 아예 요거를 저희가 주문 제작을 해서 내장 컬러인 새들 브라운 색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어. 네. 색깔 맞춤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 색깔이 거의 차랑 이렇게 좀 일체감 있네요. 네네네, 뭐 이렇게 순정 느낌 나게 인테리어가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뭐 그냥 베이지 색깔이라고 그럴게요. 뭐 새들 아. 브라운 막 이렇게 헷갈리니까 아. 네, 그냥 베이지 컬러로 뭐 순정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네, 만들어봤습니다. 어 네. 앞에 있는 건 냉장고죠, 사장님? 전자레인지 밑에 있는 게? 아, 그 예, 예. 전자레인지 위에 이제 전자레인지고 밑에는 이제 80리터 아. 이제 원도어짜리인데 아. 원도어를 열면은 냉동 네 냉동 냉장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아. 네. 저도 나무도 다 이거 일체감 주기 위해서 똑같은. 네, 일단은 이것도 이제 이동식으로 냉장고도 이렇게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 뭐 필요 없을 때는 겨울이나 뭐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래갖고 요번에 만든 거는 뭐 그냥 이 자리 한 자리에 이렇게 뭐 고정이 아닌 저희는 그냥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 네, 만들어봤습니다. 아. 어디 확실히 예. 일체감이 있네요. 아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제 32인치 먼저 출시를 했었고요. 어. 네, 그거 이제 인버터를 켜고 32인치가 이제 구동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DC 12V. 예, 우리가 이제 그 전 모델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예, LG TV 24인치를 이번에는 이렇게 네,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어떤가요? 이렇게 좀 뭐 어떻게 어 저기 뭐 순정 깔끔한데? 뭐 현대 순정은 거의 뭐 일체감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어, 시트 색깔하고 네. 천장 그다음에 그리고, 기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상이 같이 이렇게 어울러져서 네. 어 이제 일체감이 있어서 예, 인테리어를 안 해도 그냥 요 자체만으로 예, 특별한 뭐 이렇게 뭐 엠보싱 뭐 그런 거 예, 맞아요. 세트다 보니까 이렇게 막 뜯으면 뜯을수록 예. 이렇게 좀 뭐 더 이렇게 잡소리가 나지 않을까. 제가 뭐 어, 경력이 그래도 한 25년 정도 되는데 아. 제가 해본 결과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순정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네. 인테리어 효과를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쓰시다가 한 뭐 4~5년 쓰시다가 오염이 되거나 뭐 이랬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엠보싱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 보세요. 되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 느낌을 뭐 더 이상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엠보싱을 해야 되지만 어, 자칫하다간 또 뭐 고가의 돈을 줬는데 엠보싱이 또 이상하게 나오거나 어. 이러면은 또 별로거든요. 어. 그렇구나. 야, 근데 사장님 네. 열어도 똑같네 색깔이. 그런가요? 네, 그럼 닫아보세요. 네. 닫아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길게 여기도. 예, 이제 아, 아직 이제 이 색상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저희가 이제 좀 뭐 급하게 하느냐고 아. 아. 내용물하고 여기 이제 그 레일 빠지는 거하고 중앙에도 레일이 있어요. 중앙에도 이제 수전 이거 이제 캠핑카다 보니까 중앙 레일 쪽에는 이제 수전 시스템이 이제 들어갈 저건데 예정인데 아직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만 나무로 쓰고 안에는 다 이제 저희가 철제로 이렇게 제작을 해놨는데 글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맡겼는데 철이 이렇게 분체까지 해오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영상 한번 뭐 수전 세트 수전 시스템 영상 한번 찍어서 한번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투어러 11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장을 선택할 때 이렇게 베이지 깔끔한 베이지 옵션이 있고요. 또 그레이 투어러만 요 색깔이 있는 거 베이지 색깔이요 그러면? 어, 두 가지예요. 투어러도 베이지 색깔 있고 예. 라이트 그레이가. 라이트 그레이. 예. 라운지에는 요 색깔이 있나요? 그 라운지에는 이 베이지 색은 없고요. 없고, 그냥 이렇게 뭐 샤무드 같은 걸로 이따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예, 예. 샤무드 같은 걸로 천장 이렇게 기둥 여기는 제외하고 요 정도는 싸져 이렇게 갖고 나와요. 순정으로. 아, 그러니까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각종 뭐 그런 네네네. 색깔 네, 그거는 이따가 제가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 레이아웃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캠핑카로 쓰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레일, 예. 여기 레일, 예. 중앙에 이제 수전 시스템, 예. 그것도 이제 다 아까 냉장고도 우리가 이동식이지만, 예. 그 수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 예.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 여기 옆에 있는 게 그 저기 뭐야 이게 저번에 소개했던 라이트 그레이. 이 예, 스타리아에 예, 예. 다 적용. 그럼 가볼까요? 예. 색깔만 이제. 예. 네네. 요거는 이제 그 라이트 그레이인데, 뭐 이제 회색 이제 라이트 그레이 이제 색상에 요거를 이제 얹힌 모습도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촬영을 해서 이제 한번 예, 뭐 보여드릴게요. 일체감이 더 있겠네요. 네네. 라이트 그레이니까. 이건 이동식 업무차. 예, 요건 이동식 업무차. 아. 예. 요거 가지고 이제 영상을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걸 뭐 캠핑카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뭐 댓글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진짜로 이동식 업무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오해는 뭐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타리아 차죠 두 개 다 사장님. 네, 예. 비슷하네요 스타리스랑. 예. 네, 어떻게 한번 넓게 한번 보세요. 예. 예. 김이사님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요 책이죠. 요 라이트 요거 저기 뭐 라이트 그레이하고 이거 브라운. 네. 새들 브라운. 새들 브라운. 아, 새들 브라운이 괜찮나요? 이게 예쁘네. 그러면은 차량 선택을 뭐 이렇게 안에를 뭐 11인승, 9인승 투어러 같은 모델을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이렇게 옵션을 넣으면은 이렇게 내장이 이렇게 하고 딱 나옵니다. 차가 또 여러 대 좀 모델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한 좀 네. 그것도 좀 볼 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요. 예, 일단은 그럼 한번 여기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일단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이거는 다 작업이 들어온 차고요. 예, 이쪽 거 흰색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그릴이 약간씩 틀리네요. 9인승은 이렇게 아예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9인승 라운지는 라운지? 총 네 가지 컬러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검 블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색, 그다음에 초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색이 더 있는데 요렇게 이렇게 천장하고 기둥이 다 가공이 돼서 나와요. 한번 보고 한번 보여 주세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은 아예 이제 그 라이트 그레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순정 느낌 나게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라이트 그레이 침상이 올라가면은 캠핑카로 네. 그러니까 내장을 건들지 않아도 참 고급스럽게 나왔더라고요. 1열은 두 개, 2열 두 개, 3열 두 개, 4열 네 개니까 아니 세 개니까 총 아홉 개. 네. 9인승. 이거 9인승 모델이고요. 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예, 요거는 투어러 11인승. 투어러 아, 9인승. 죄송합니다. 투어러 9인승. 이게 속도가 너무 간다 보니까. 예. 예,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라이트 그레이로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 아까 보셨듯이 저 제품이 여기 올라가면은 요것 또한 이제 크게 안 건드려도 이제 순정 느낌 나게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캠핑카하고 이동식 업무 차. 이동식 업무용 차로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이렇게 진행을 할. 그러니까 라이트 그레이 요런 계열은 이제 아까 그 침상 네네네. 테이블이 이제 그런 이제 네. 라이트 계열로 놓으면 순정 이제 아, 그럼요. 또 순정 일체감 있고. 그렇죠, 그렇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이제 내장이 예, 그래, 라이트 그레이 톤이니까 이것도 침상을 얹히든 아니면 그 우리 벤츠 테이블을 얹히든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우리가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안 해도 일체감 있게 이렇게 차가 이번에는 스타리아가 내장이 그래도 고급스럽게 발전이 돼서 나와서 저희도 지금 향후 한 몇 년간은 인테리어를 안 할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또 네. 또 있네 여기 이거는 이번엔 은색. 은색. 네. 이거 라운지. 네, 이거는 이제 하남에 사시는 이제 고객님이 저희한테 이제 느꼈는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안에. 네, 이거는 라운지 9인승이거든요. 라운지 9인승. 네네. 아, 앞에 두 개. 네.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네. 아홉 개.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라운지. 예. 네. 요것도 라운지 9인승인데 요거는 이제 블랙. 요게 이제 라운지 블랙. 네,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라운지 이렇게. 오, 시트가 여기 열선 통풍. 네, 2열에도 어. 이렇게 나와서 이건 또 이렇게. 2열은 회전이 네, 9인승 라운지만. 네, 이쪽으로 열고 이쪽으로 열고 아니 360도입니다. 아. 네, 여기다도 걸리고. 아. 네. 아. 가도록하네. 예, 이렇게. 어... 중간에 한번 또 스토퍼가 있어서 라운지 9인승. 네. 오, 시트가 잘 나왔네요. 예. 4인승으로 만드실 분들은 예, 뭐 요렇게 라운지 9인승을 선택하셔도 어... 4인 가족에 아주 어... 좋습니다. 9인승 라운지를 예. 이제 추천해 주시는 4인승. 예. 아까 김선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이렇게 천장 라운지는 천장하고 예. 자, 앞에 A, B, C까지 예. 이렇게 해갖고 트리밍이 돼갖고 나와요. 아, 이렇게. 네. 디필라는 안 돼갖고 나오는데 뭐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화물을 실려고 그러나. 어, 세무 그런 느낌이 나네. 네네네. 세무. 뭐 결은 나더라고요. 아, 어, 그러네. 이게 어떤 사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인테리어 어, 네. 세트. 예. 구형이긴 하지만 예. 예. 여기 보시면 아 이거 요거 스타리스 이쪽에는 네. 냉장고 80리터인데 이렇게 또 65리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건 65리터 좀 작은 거. 네. 저희는 그래도 이제 도메틱 제품을 이렇게 이제 권장해 드리거든요. 뭐 이렇게 한 도메틱 제품이 그래도 AS라든가 뭐 이렇게 좀 덜해요. 차량용으로 완전히 나와서 뭐 카라반이라든가 예, 이렇게 차에는 이렇게 적합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맥스팬도 달고 예, 인테리어도 하고 우리 저기 지금 어, 스타리아에도 요 블랙 매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지색 매트 두 가지 컬러로 두 가지 컬러 동일하게 예, 예, 예. 저기 두 대 서 있는 거 네네네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타리아도 이동식 업무용하고 아, 여기 보시면 이제 캠핑카 네, 이렇게 이제 작업차들 있고 좀 안에도 이제 몇 대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영상 우리가 나가고 네, 이렇게 좀 전화 문의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차를 직접 또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작업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앞으로 예, 이렇게 해서 오시면 더욱더 이제 보다 좋은 제품 아, 예. 이렇게 좀 만들 예정이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캠핑카하고 이동식 업무용차하고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 레이아웃이에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뭐 벽장이라든가, 예, 예 벽장이라든가, 예. 이제 뭐 기타, 예, 편의 시설 이런 아. 거는 이제 추후 또 개발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아, 이제 저기 뭐야, 또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네. 어. 이 스타리아 요번이 그 모델이 좀 많네요. 예. 예. 네, 모델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컬러도 다양하고 컬러도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옵션도 다양하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반면에 사장님 거기에 맞춰서 이제 테이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뭐 이제 그 벤치 그다음에 이제 침상. 그걸 이제 순정하고 최대한 이제 예. 맞아요. 일치감을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고안을 하셨고 보완을 하셨고 이제 또 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전기 시설 뭐 레일 뭐 수전 뭐 그런 것도 계속 이제 뭐 이제 옵션이 뭐 나오겠네요. 이제 구형 이제 구형이라 그러면 뭐 하지만 이렇게 그랜드 스타렉스에 우리가 이어온 그런 또 장르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또 그대로 예. 스타리아까지 접목을 시켜서 아. 어, 다양한 이제 편의 기능이라든가 아. 어, 뭐 또 적재를 할 수 있는 아. 뭐 그런 함이라든가 아. 그런 걸 또 다양하게 이렇게 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네. 여기에다 계속 추가를 해서 모듈식으로 네. 이제 사장님 계속 이제 추가하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스타리아가 어 이거 뭐 여러 대 왔네요. 맞나요? 예, 이거 다 좀 진행하실 거고. 그래도 뭐 이렇게 동영상 보고 이렇게 또 뭐 지방이든 뭐 서울 근교에서도 이렇게 오시는데 아 뭐 저희야 뭐 또 좋은 제품 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좋은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고객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아. 예, 뭐 이동식 업무용차 그다음에 캠핑카 아. 이렇게 의뢰 주셔서 아. 지금 뭐 하나둘 한 여덟 대 정도 작업할 예정. 이 영상 나가면 또 이제 계속 또 문의가 오겠네요. 네, 아유 뭐 저희도 뭐 지금 뭐 구형 네. 것도 준비해야 되고 아. 또 스타리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네네. 뭐 바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아. 뭐 영상도 또 올려야 되는 아. 부분도 있었는데 아. 아유 오늘 진짜 짬 내서 이렇게 아. 해서 또 이것도 만드시느라 바쁘셔서 예, 좀 네. 이제 좀 짬이 이제 안 났는데 오늘 좀
짬을 내서 하신 거네. 예. 그러니까요. 예, 더 짬 내셔야 되겠네, 사장님. 예,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많이 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네. 또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또 짬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스타리아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들어가세요. 네네. 와. 자, 이만 영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리아 쫙.